면산길? 면산이야 이게? 오늘은 등산을 하러 왔습니다. 원래 제가 걷는 거나 산 오르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쇼핑몰만 걷는 걸 좋아하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다이어트하고 살 빠지면서 이런 것도 좀 재미를 붙여가지고 뭐 등산이나 서핑이나 좀 여러 가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근데 벌써 힘들어. 가만히 있어. 안녕. 내려와봐. 어머 귀여워. 어머 갔어. 이렇게 하면은 밤이 여기 자주 와야겠다. 밤에 김밥 사 들고 올라오자. 그래. 위에 이런 그런 데도 있어? 김밥 먹는 곳도 있어? 있었던 것 같아요. 약터도 있고. 있을 거 다 있어. 생은 원래 이렇게 갈림길에 서는 것이죠. 약간 여기가 더 평평해 보이긴 해. 하지만 이쪽을 가는 거지.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지. 가자. 가보자. 저 전망대까지 왔다. 와! 저는 이제 면산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. 이제 하산하고 맛있는 샐러드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희는 운동을 하고 식단을 먹으러 왔습니다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음. 근데 진짜 나 요즘 약간 소식자 돼가지고 많이 안 먹어. 7주차 후기 영상까지 찍었는데요. 이렇게 저는 좀 예전에는 즐겨 하지 않았던 그런 운동이라든지 좀 액티비티를 이제는 좀 흥미를 갖고 하게 되는 것 같고, 옛날에는 이제 사진도 거의 얼굴 위주로 찍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몸에 자신이 생겼달까 해서 인스타도 보시면 제 전신 사진을 되게 많이 찍게 되었어요. 또 원피스도 원래 무조건 퍼프에다가 이렇게 A라인 치마를 입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홀턴에게 좀 H라인 원피스도 많이 입게 됐고요. 이제는 좀 몸매에 대한 콤플렉스를 거의 극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솔직히 먹는 식도락보다는 제가 날씬한 게 더 기쁨이 크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아무튼 병원 갈 때마다 이제 허벅지 둘레도 줄고 몸무게도 줄고 진짜 옷을 입었을 때 태가 달라가지고 작년 여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도 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오픈 카톡이나 아니면은 DM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.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